어이구 이제 가을이네. 아유.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 식스센스 김민진 선수 잘해줘서 아 우리 이제 보답하러 왔지. 아 혹시 그거 봤어? 녹색창 스포츠 메인 라떼맨. 나야 나. 이제 형이야. 라떼는 말이야. 옛날 라떼는 말이야 이거. 예. 말 빨리 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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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MR. 네, ASMR 보세요. 아! 우리는 뭐 오프닝 이런 거 없잖아요. 아유 그냥 뭐 하는 거니까 네,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저 혼자 이렇게 슬리퍼 외부인? 아 외부인. 아 외부인. SBS 스포츠에서 여자 배구 특집 했잖아요. 본방 혹시 보셨어요? 네 본방 네. 보다가 너무 네. 민망해서 껐어요. 아 왜요? 너무 내가 나오는 게 너무 오그라들고 짤로만 봤어요. 그래서 우리 수지 선수 보셨어요? 네 저는 짤로만. 짤로? 네. 어떤 게 재밌었어요? 혜선의 자기소개. 따따 아냐? 분위기? 어? 아 자기소개? 아 걸그룹 자기소개. 걸그룹 자기소개? 아 그래서 또 우리가 또 아니 그걸 보면서 네. 나는 저건 못하겠다. 아, 그래서 또 저희가 또 준비를 했는데 그 자기소개가 대한민국을 강타하지 않을까. 그냥 저를 강타할 진짜 우리가 강타당할 것 같아. 아 좀 바람주세 방송 같이 했는데 예? 뭐 자기소개는 내가... 진짜 못 받아주겠어. 아 그래서 no. 저희가 또 준비를 했는데 자기소개를 다른 사람이 한번 해주는 거예요. 네. 김주향 선수 거 갖고 있는 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김주향 대리소개. 1999년 3월 27일생 순수한 매력이 뿜뿜 과즙이 팡팡. 뿜뿜과 팡팡에는 뭔가 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입만 가리는 게 아니야. 입장 한번 취해줘야지. 뿜뿜과 팡팡은 뭔가 뿜뿜 준비됐어요? 뿜뿜? 순수한 매력이 뿜뿜 과즙이 팡팡. 나는 뭐 뿜뿜해서 좀 이게 이런 거 하려고 이게 뿜뿜이 이게 뭐야 이게 뿜뿜이 혹시 코치를 좀 해준다면? 어쇼야 과즙이 팡팡. 오케이 하겠습니다. 순수한 매력이 뿜뿜 과즙이 팡팡. 아 어쇼야. 김주향 선수는 누구 거 갖고 있죠? 김희진 선수. 아 김희진 그는 누구인가? 네가 긴장해. 그렇게 어렵다는 허위 공격 맞아? 자유전을 허위 공격 맞아? 그렇게 어렵다는 그 허위 공격 맞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IBK 기업은행의 기둥? 기둥. 그 최고의 선수 김희진입니다. 와, 김수지 선수가 소개하는 우리 이나연 세터는 과연? 트와이스 나요? 노노. 요조승님 같은 외모에 놀라셨나요? 반전 매력 가득한 수줍은 도른자 이나연입니다. 이게 원래는 노른자 아니에요? 노른자? 도른자 이거요? 도라이라는 거 아니에요? 아 도라이 맞죠. 얼추마요. 과즙이 팡팡. 이나연 선수가 소개하는 김수지 그녀는? 여자 배구 얼짱? 저 김수지 선수 아니세요? 얼굴 잘해, 아주 그냥 브로킹 잘해, 리더십 잘해, IBK 기업은행 만능 열쇠 김수지입니다. 이야, 오.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 그냥 브로킹 잘해. 얘가 다 잘랐어. 제가 볼 때 평소에 그 모습들하고 거의 비슷한데 머리띠는 왜 평소에 잘 때도 하고 밥 먹을 때 하고 늘 하고 다니는 줄 알았는데 문신인 줄 아셨어요? 네, 그냥 저는 그냥 문신 왜 지우셨어요? 왜 오늘? 잠시 여기 옥제에 와서 아, 운동할 때만 아 어쩐지 운동할 때 막 얼굴 피 몰리고 막 이런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아. 김민 선수 올 시즌 아 머리띠 수지 언니 따라한 거 아니에요 혹시? 원래 안 하려고 아~ 따라한다고 할까 봐 이제 네. 팀에 약간 머리띠 상징해갖고 화성 머리띠 다 이렇게 했는데 앞머리가 많이 길어서 어쩔 수 없이 했는데 네. 언니랑 다른 매력으로 저는 이제 운동에 정말 완전 집중하는 완전 이게 적합한 거 적합한 네, 거 완전 네. 돌쇠 딱 메고 트리플 네. 크라운 또 조용히 해요. ASMR 김주영 선수 평소랑 약간 달라요 제가 볼 때는. 뭐가요? 약간 앞머리 여기 그 그룹 촬영 전에 30분은 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한 10분. 아 10분 정도? 아 잘 나오려고? 아, 아 그리고 전 이나연 선수 아닌 줄 알았어요 지금. 콕 들어왔어. 네? 아니 머리를 풀으니까 네. 그 진짜 트와이스 왜 그래요? 네? 닮지 않았어요 진짜로? 저희 아빠 닮았는데 똑같네.
저희 아버지 보셨어요? 아버지 성함이 이자로 시작하시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인이 뉴 쪽에 속한다. 아, 본인 뉴 아니에요? 뉴. 근데 올드. 아니, 뉴하고 쳐다봤는데 그 다음에 고개 좀 돌리기가 좀 아파서 그냥 쳐다봤는데 눈이 마주 쳐다봤는데 네? 네. 올드, 올드 여기요, 여기 아, 올드 아니에요. 보양식 어떤 거 드세요? 특별한 건 없고 네. 홍삼. 아, 홍삼? 홍삼이랑 영양제 정도. 뭐 이렇게 뭐 뱀 뭐 이런 거 나 뜨는 말이 해야 네. 돼요? 네, 아, 그거 역시 나 뜨는 말이야 뭐 어릴 때 팀에서 나온 적 있죠. 장원주 알고 먹었죠. 우리 뉴 김주영 선수는? 저는 안 보여? 먹어요. 안 먹어요? 그냥 나이가 99 나이가 고약이다. 나이가 고약이다. 어리니까. 아, 어리니까. 야, 그 띠동갑인데 띠동갑 그 나이 때는 3일 연장 뛰어도 막 너끈했는데 막 지금 막 4세트만 가도 힘들고 뭐 혹시 그런 거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언니들 따라 하기 바빴죠. 네. 그러면 세트 네. 지나고 또 네. 운동하면 운동하고 어. 나 때문에 그랬지 뭐. 어. 쉬는 시간에 좀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거든요. 캠핑. 시간은 없어서 네. 못 간 지 오래됐는데 네. 맨날 사재기만 하고 아 캠핑? 네. 오 그러면 그거 택배가 와요? 근데 네 거의 다 직거래라서 네. 불발될 때가 많아요. 아 근데 죄송한데 직거래 불발이 뭐죠? 네, 쿨거래가 안 된 거죠. 쿨거래는 거지 쿨하게 서로 네, 예. 아, 그러니까 내가 제시한 야 이거 다음 FA 때 잘하겠네. 왜요? 이 직거래 뭐 이런 해서 아. 내가 제시를 하고 쿨거래를 많이 되는 거. 김수 선수는? 저는 네. 과소비. 아, 과소비? 네? 평소에 이제 인터넷으로 오니까 네, 택배가 네. 오니까 그래도 요즘에는 언니들이랑 자주 만나서 이제 수다도 많이 떨면서 아~ 좀 스트레스도 풀고. 김수지 선수가 87년생인데 그거보다 더 언니가 있어요? 깊게 뿌리 내린 팀에 말고. 아 팀에는 없죠? 없죠. 저희 지현 선생님, 그쵸. 지현 코치님. 아 코치 빼고 하고 네. 김산희 위원님도 네. 있고 네. 네, 뭐 은퇴하신 분 말고 선수 중에? 선수 중에 도로공사 쪽 가면 있고. 아 도로공사 가면 한 그래도 한 언니들 많네. 한국 쪽에도 있고 현대도 한 명 있고. 예. 아, 어리네 요즘 어리, 사람이네. 어리네. 올드가 아니네. 어리네. 예. 네. 어, 뉴네 뉴. 그쪽으로 가면 제가 이제 그때는 말이야 할 때 네 아, 이렇게 이러죠. 갑자기요? 패스. 네 좋습니다. 잘못해요 나. 우리 이렇게 살아요. 라떼는 말이야. 옛날 라떼는 말이야 이거. 예. Yeah.